안녕하세요. 고양송원고등학교 행정실장 최은영입니다. 본교는 국가 사회가 하지 않았던 사업을 선대 교장 선생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사유재산으로 시작하셨던 학교입니다.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고양송원고등학교. 만학도와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배울 수 있는 경기 북부 유일의 학력 인정을 받는 고등학교입니다. 수업시간 내에는 한 학기에 한 권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해 동아리 및 특별 수업으로 어문 규정반 또 말이 어렵지만 한글 맞춤법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책놀이 지도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학교에서 문해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이 눈시울을 붉힐 때가 참 많습니다. 이런 삶의 희노애락을 글로 표현하고 싶으셨을 텐데 본교를 찾아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책 읽기 수업을 통해 이렇게 멋진 글로 탄생할 수 있는 모습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. 안녕하세요. 고향 송안고등학교에서 책놀이 수업과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독서 강사이자 독서 활동가 이경희라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업을 좀 이어가지 못하시다가 좀 더 이렇게 만학의 꿈을 안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초기에 공부하실 때 읽고 쓰는 과정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저희 독서 활동에서는 책 읽기와 함께 여러 가지 표현 활동, 문화 활동, 다양한 활동을 접목시켜서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좀 새로운 꿈을 찾아서 뭔가를 하시는데 독서 활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.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 함께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. 또 지역의 어떤 문화재 백일장을 통해서 또 수상도 하시고 또 이 자식들이 인정해주고 또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데서 무척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꿈도 꾸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. 저는 학교에 정말 몇십 년을 걸려서 이 학교에 오게 됐는데 이 학교에 다니면서 너무 여러 가지를 배워서 참 즐겁습니다. 그 중에서도 또 책 읽기를 통해서 저와 또 친구들의 생각을 또 알 수가 있었고 제가 몰랐던 내면의 세계도 선생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제가 시도 쓰게 됐고 또 그 시로 인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호수예술제라는 데 나가서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상도 받고 그래서 그 책 읽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저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온 것 같아서 그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. 저는 책놀이방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TV를 보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책 읽는 모습, 공부하는 엄마, 지적으로 보이는 엄마로 변모되어서요. 아이들도 엄마를 달리 보고 제 자신 또한 더 책 읽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저를 너무 더 알고 그 감정도 더 풍부해져서 더 행복합니다. 우리 만학도들이 우리 송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과정들을 배우고 마음속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. 고향 송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.